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의 엇갈린 모습을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오늘 0.4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로 코스닥은 0.23%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실상 근데 우리가 보합권 중심에 좀 상반된 모습이 나왔다고 해서 무언가 양대 증시를 지금 차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증시에 접근을 할게 아니라 큰 차이는 없다고 따져보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차트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양대 증시 모두 음봉세가 확인이 된건 동일합니다. 그런 가운데 뭐 무언가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를 이탈했다 이런 식으로 볼 만한 건덕지는 아직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오늘 증시가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 FOMC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 15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동결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굉장히 시장의 큰 이벤트이고, 해당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이 어찌 바뀔지는 외국인도, 기관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아무도 100%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망 심리와 경계 심리가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들 흐름을 좀 보면은, 사실 우리가 등락률 자체를 살펴볼 때 코스닥이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종목들이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코스닥 상승 종목이 565종목, 하락 종목은 913종목. 근데 지수는 0.23% 상승. 자, 이제는 왜 상승 종목이 적은데 지수가 상승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몰렸기 때문에 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할수 있다는 사실, 좀 생각을 하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306종목, 하락 종목은 577종목, 큰 차이는 없었는데, 뭐, 그래도 상승 종목이 거진 절반 가까이 부족하긴 부족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속에서는 이제 2차전지 대표주라고 할수 있는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개별 종목 차트를 좀 본다고 하면은, 에코프로가 3.28%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비엠이 0.56%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막지 않았나, 상승으로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FOMC와 관련해 가지고도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장에서 결국 외국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원하는 거는 뭐 동결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동결이든 인상이든 결과를 봐야 될 거고, 불확실성을 봐야 알아야 되니까 결과를 봐야 될 거고, 그 결과를 지을 수 있는 거는 연준 위원들의 결정이겠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경제 지표들의 결과가 주를 이루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번 주 주목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발표되는 게 연은에서 소비자 기대조사와 관련된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결국 향후 5년 후, 10년 후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어찌 전망을 하고 있냐는 여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FOMC 전망도 확실하게 갑작스레 엇갈릴 수도 있는 거고, 동결 전망이 더 우세해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겠고, 내일은 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내일 밤 9시 30분인데요. 또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전망하고 있던 것과 다르면 다를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제적인 지표,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큰 이변이 없다면, 우리가 흔히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 그게 하방이든 상방이든 큰 서프라이즈 없이 시장의 기존적인 전망과 큰 차이 없이 간다면, 시장은 예상과는 맞다, 예상과는 맞지만
투자 심리가 크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 인사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 매물들은 어느 정도 유입이 돼 있는 건 맞으니까 이런 좀큰 변동성 없는 장세가 보이다가 FOMC 결과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 혹은 서프라이즈가 보인다. 그게 호재로서든 악재로서든 확 이변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갑작스레 크게 반영할 수도 있겠죠. 정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호재로서 보인다고 하면은 상승을 할 가능성 물론 있겠지만 이게 악재로서 작용을 하면서 떨어지는 폭과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상승하는 폭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재로서 작용하는 게더클수 있겠다는 거겠죠. 왜냐면 지금 시장은 동결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여태까지 오른 것도 맞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을 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 말이 정답이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은 채팅창으로 적어주시면 저도 참고를 하면서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고 또 한번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FOMC 회의 발표 전까지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발표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좀 흐름들을 보이는 내용들을 주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고,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